짱 박을 때 있나? 아, 오늘은 여기다. 너무 잘 보이는데? 아, 오늘은 여기다. 이 정도면 되겠지? 너무 잘 보이나? 잘 안 보이는구만. 뭐야? 집인가? 이런 데는 전혀 없죠. 오, 안녕하세요, 근데. 빨리 들어오셨네요. 여기가 역에서 내린 게 아니라 이제 그 마츠야마에서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버스 타고 오면은 여기 패밀리마트에서 내리는데, 야, 내가 아까 뭐 하나 화장실 갔다가 뭐 하나 마시고 혹시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오, 고양이다. 의자에 앉아있어. 뭐지? 뭔가 예전에 맡아준 적도 있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뒤로는 짐을 안 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쟤 뭐지? 어쩔 수 없지. 근데 아마 한 시간 코스라가지고, 뭐 금방 갔다 오면 되지 않을까요? 아! 오늘 목소리가 살짝 안 좋네요. 아마 한 6시부터 이제 태풍의 영향권으로 들어와가지고,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아마 비가 오지 않을까. 내일 가려고 했던 데는 이제 풍경 같은 거 보는 데인데, 안 되면은 그냥 쉬어야죠. 막 산에 올라가고 막 그런 거야, 지금. 그쵸. 아마 괜찮을 듯? 늘 그래왔듯이. 이제 지금 보려고 가는 곳은 여기. 요런 곳. 거의 이제 초반은 지나고 이제 중반으로 넘어왔죠. 시즌의 문단소. 여기 갔다가 이제 그 초등학교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좀 멀어요. 걸어가기에는 한 7km 정도 되는데, 역에서. 그래가지고 자전거 빌려주는 데가 있던 것 같아서 거기 자전거 혹시 빌려주는지 물어보고 자전거 타고 빨리 갔다 와야 될 듯?
사는 거 맞지? 그래서 원래 버스에서 그냥 잘까 했는데 뭔가 영상 같은 거 찍어놓은 게 너무 많아지고 그냥 빠르게 살짝 편집해서 올렸죠. 와. 예쁜데? 나 왼쪽. 어? 갑자기. 어디서 가야 되나? 온천도 있네. 1.5km. 계속 오른쪽 오면서 근데 비슷한 걸 보긴 했는데 아마 그 도로지 않을까 오면서 버스 타고 오면서 본 게
보니까 요런 거? 아,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지 않을까? 하이하이 아, 근데 어제는 너무 취해가지고 충전도 안 하고 그냥 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두세 시간 충전하긴 했는데 살짝. 뒷부금이나 생각하겠다. 따따라다, 딴따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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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다다다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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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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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돼. 그래서 한 잔 드셨구만. 도발이 아줌마. 아, 근데 진짜 비가 보면은
오늘 7시까지는 괜찮고 8시부터 이제 계속 비가 오죠. 뭐 엄청 비가 많이 내리나 모르겠다. 보슬비 같이 내릴 것 같은데. 이 태풍이 완전히 이쪽으로 방향이 좀 달라서 그런가? 살짝 방향이 다르죠. 보면은. 약간 와카야마, 오사카 쪽으로 가나 보네. 그래가지고 내일이나 신칸센 이런 것도 다 운행 안 한다고 하고. 근데 자전거도 아마 하이하이 자전거도 한 5시까지인가? 그 정도까지밖에 안 빌려주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가서 물어보고 여기 이제 왔다가 시간 좀 괜찮으면은 여기 갔다가 이제 전철 같은 경우는 1시 전철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그거 타야 될 듯. 역도 구경하고 아마 역을 가면은 이 어디지? 약간 이런 역이지 않을까. 여기 역인가? 이런 역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도 구경하고. 근데 시간이 너무 오버하면은 다시 버스 타고 가는, 버스 타고 가긴 해야 되는데. 왜 발열이 심하지? 53 뭐야. 그렇게 안 뜨거운데. 조용하구만. 시코크는 있지. 시코크는 있지. 귀엽네. 이게 거슬리는데? 아깝다. 이게 거슬려. 아, 이 표지판, 씨. 요런 느낌 같아. 여기 있어? 어, 잠깐만. 이쪽. 이제 슬슬 올라가야 되는데? 여긴가? 예, 아닌가? 여긴가?
산이 산인데 길이 여기는 생각보다 가까워서 좋다. 근데 이제 다음에 가는 데는 너무 멀어가지고 제발 걸어가려면 이제 한 시간 반? 아, 이쪽 길 지나가지고 이제 옆에 호수가 이제 조금씩 보이긴 할 거예요. 이제 조금 가면서 여기서 오른쪽인가? 냄새. 근데 이런 데는 어떻게 찾은 거야? 그냥 골목길인데. 대단하다. 아. 아, 여기서부터가 뭔가 여기 근처인데 이제 뭔가 약간 요런 여기가 비슷하죠. 여기 비슷하지 비슷한가? 좀 더 가야 되나? 여기서 조금 더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게 비슷하네. 요거. 근데 아마 여기 아니고 조금 더 가야 돼요. 200m? 근데 전파 괜찮아? 한 곡 더 때리면 또 한 곡 더 때리면 도착. 야. 이건 무슨 나무지? 귤나무인가? 와우. 야,
귤나무다. 예. 거의 제주도구만, 제주도. 귤. 귤인가? 오렌지인가? 이거 떨어진 거 주워다가 돌에 굴릴까? 저기 사진 못 찍을 걸. 이건 뭐지? 이건 감나무인가? 아니, 감나무랑 귤나무랑이네요. 다시 한번 찍어야지. 귤나무. 이제 여기만 지나가면 되나? 잠깐 사이트 방송국 들어가지고 좀 봐봐야겠다. 처음이다. 어, 버퍼가. 제발. 아, 진짜 있네요. 어, 뭔가 아까 이 길도 지나갔지 않았어? 아까 그거, 그 길. 뭐라? 뭔가 이런 연꽃잎 같은 거 있는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걸으면서 좀 생뚱맞게. 아, 근데 사진 안 찍었네. 그렇구. 그리고 아, 뭐야. 안 돼. 퍼퍼. 아. 안 돼. 퍼퍼존이라니. 와우. 아, 그리고 저기서부터인가 보네. 아까 그게. 야, 오토바이 지나간 길. 와우. 도착. 야, 아, 뭐야. 하이하이. 일단 도착했습니다. 그냥 한번 비교를 해보죠. 아까 그게 여기서 봐야 되네. 그리고 저거는 어디서 보는 거지? 설정만. 어? 잠깐만. 채팅창?
자, 좀 비교를 해볼게요. 위치랑. 아, 네, 화장실도 있어. 버퍼가 좀 있네. 두 군데 난다안 보이는데? 다리 두 쪽.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여긴가 보네. 여기 있고, 여기서 이 여자. 약간 요런 느낌이네. 멀리서 보면 들린 다음에 아, 각도가 어렵다. 약간 요런 느낌인데. 그리고 여기 이 길이네요. 이길 아니야?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 각도가 어렵네.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약간 뒤에다, 약간 뒤에. 약간 뒤로 가서. 신기하구만. 더 들어가야 되나? 그리고 2개 밑으로 내려가면 보이는 건가? 2개가? 잠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아니면은 조금 더 가야 할 수도 있고. 네, 위험하다고 저기 뭔가 써 있네. 사람들 여기 와서 막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두 개가 다 보이네요. 이쪽으로 왔어? 약간 요런 각도인가? 이야! 두 개가 보이는 게, 어디지? 요런 느낌. 다이징!
예쁘다. 풍경이. 저쪽 바닷가 쪽으로 가야 길이 많은데. 하늘이 보여. 반사돼가지고 구름이 보인대요. 와, 예쁜데? 이 정도? 이야, 하늘 멋있다. 기가 막히는데? 사진이. 이렇게 두 개가 제대로 나온 게 이런 거. 이 각도는 거의 비슷하네, 여기랑. 근데 물이 있어요, 여기. 또 뭐가 있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건가? 이런 건 못 볼 것 같은데? 각도가 없어. 두 개. 대충 다 본 것 같네요. 느낌상. 그리고 나무. 나무가 없네. 호수. 이런 거.
이런 씬까지는 찍을 수 있을 듯. 이런 씬. 저기 옆으로 가야죠. 여기가 돌 떨어진데. 아, 좀 검색, 몇 번 검색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사진 같은 거 좀 저장해 놓고 그랬죠. 여기 굴, 여기가 귤 떨어진데.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됐어. 이런 느낌. 조금 더. 그리고 이게 옆으로 걷는 길. 이게 여기 같은데 대충 느낌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가 있고. 여기도 약간 구름이 비치는 것처럼 딱 나왔네. 아, 근데 버퍼야. 니가 버퍼죠. 여원 씨. 좀 크게 나오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살짝 밑으로 숙여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안 보이는데? 너무 밑으로 숙이면 안 보이네요. 이게 다 구라야, 구라. 여기 각도가 나올 수가 없어. 아, 이게 마지막에 안 빠지네. 이런 마지막으로 빼야 돼. 안 된다. 씨. 잠시만요. 안 되는데. 아, 마지막 공기 높고. 마지막에 너무 셀카봉이. 아씨. 이렇게 해야겠다. 사진, 여기 사진 한번 찍고 싶은데. 각이 안 나오네. 요 정도 높이까지 올려야 되는데. 요 정도 높이. 안 되는구나. 방법이 없나요? 여기 박아? 박을 수 있나?
막혀라. 아이고 아이고. 막혀라. 아이씨, 다시 다른 거. 아이, 찍고 싶은데. 됐나? 됐어? 됐다. 안 될 것 같다. 조금만 버텨, 조금만. 예. 아, 더. 가야지 이제. 아, 시간이 없다. 아, 갈게요. 셀카 하나 남겨놔야겠다. 아, 더워. 야, 여기 안 보이는 데였어. 아씨, 안 보이는 데였어. 카메라 셀카 찍을 수 있나? 카메라도 찍을 수 있어, 이렇게. 아, 지금 저기를 한 번만 더 갈까? 저기가 근데 뷰가 좋아가지고. 한 번만 더. 여기, 근데 여기, 이쪽이 뷰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와. 구름이 예술이다.
아, 이게 지리는데? 기능이? 아, 왜? 너무 빠르다. 미시안 성. 몇 시지? 빨리 가야겠다, 이제. 갈게요. 멋있어. 아, 실제로 뭔가 예쁜 동네야. 잠깐 버퍼 있어요, 버퍼. 이제 아까 거기서 캐리어를 찾고 역쪽으로 가면 될 듯. 시간 간당간당하네. 근데 그거 그 캐리어 어디다 뒀지? 패밀리마트 근처에 뭔가 공터였죠 아마. 가면 있겠지. 그쵸, 그쵸. 패밀리 마트. 물 하나만 주워다가. 아, 야, 야, 아파, 씨. 애가 아파. 야. 아, 너무 안 돼? 충전기 배터리가 꺼졌나? 뭐지? 이 귤농장 주인분이신가 보네. 여기 이제 가는 곳이 사이조시에 이오 사이조라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바닷가 쪽으로 가면은 아사히 맥주 공장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사히 맥주 공장은 거의 처음 본데 시간 있으면 한번 걸어가 봐야겠다. 아, 줄 많은 거 못 써. 예전에 막 제주도 놀러 가면은 줄밭 같이 있는 그 펜션 같은 거 있었는데 그냥 따먹으라고. 넘쳐나죠, 귤이. 이건 뭐야? 약간 망고 아니죠? 망고 이런 나무에서 안 나죠? 아, 우리 누나. 아니, 아이고, 자빠지셨어. 뭐야? 메신인가? 망고래, 망고. 이건 감인 것 같고. 잠깐만, 이 길 맞아? 맞죠? 맞네요. 이런 나무가 왜 있지? 약간 연꽃밭. 가는 길 분명 아까 봤는데. 아, 아까 거기서 그 노래를 안 들었네. 이 노래 들었어야 했는데. 다음 노래. 앉아서 잡담한 노래. 아닌가? 아이고. 다리가 너무 짧아. 저기 표지판 있었고, 이 오른쪽으로 갔었나? 아까? 이상한 호박이야?
시골이죠, 시골. 그래도 뭔가 집도 많고 사람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큰 도로 쪽은. 거의 다 돈 것 같은데? 거의 다 돌았을걸요? 이제 여기 갔다가 이제 고베로 가면은 거의 다 돈 것 같아. 이제 겨울에 이와테 쪽에 가서 이제 그 스즈메 집 있잖아요. 거기만 가면은 거기만 가면 다 돈 것 같은데? 빡세게 돌면은 한 10일? 저는 아직 고베 남아가지고 관광도 저는 한 조금씩 했잖아요. 한 10일이면은 다 거의 다 도는 것 같은데. 미야자키에서. 근데 미야자키도 뭐 안 가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 어디였지? 오이타 쪽에서 출발하면은 한 일주일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살짝 힘들어, 근데. 아, 뭐야, 이게. 안 돼. 그래도 이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뭔가 체력이 좀 좋아져서 아마 이게 가능한 듯? 밤에 술 좀 마셔도 체력이 너무 좋아졌어. 여기였나? 뭔가 있었는데, 그 연꽃밭. 네, 둘 다 같이 해야 더 재밌는 거죠. 이렇게 관광하고 술도 좀 많이 마셔줘야 완벽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기다. 저기. 그 많이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얘 먹잖아요. 먹으면은 다음 날 한 아침쯤에 좀 소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저는 막 소화가 좀 안 되는 편이었는데 너무 좋아. 오, 안녕하세요. 일단 갔다 왔습니다. 아까 사진 찍은 거 봐볼까? 좀 창피하긴 한데. 또 뭐였지? 캐리어 숨겨놓은 데 가가지고 캐리어 찾은 다음에 바로 역으로 뛰어가서 전철을 타야 돼요. 전철이 이오코마츠. 지금 18분 걸리니까 18분 충분하고. 아, 18분인데 21
8분. 1시 3분, 1시 3분 전철인데? 아, 또 살짝 빡세다. 여기 이제 이 연꽃잎 밭이 떴다니까. 근데 여기도 어디 있더라? 잠깐만요. 여기 빨리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 시코크 시코크. 뭔가 이러. 방향이 반대긴 한데. 어때요? 아, 내가 이건 찍을 수가 없구나. 내가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쪽은 해미니 마트. 이제 직진을 한 다음에 꺾어서 해미니 마트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 근데 나는 그 교통카드 있잖아요. 교통카드를 지금 저기 어디냐, 오이타에서 쓰고 내릴 때 안 찍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와버렸어. 그 영무원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약간 두 명이서 오면은 좀 괜찮겠다. 두 명이서 와주고 사진 찍어주고 그러면은 더 좀 괜찮게 찍을 듯. 아, 여기도 있네. 연꽃밭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산이 있어? 뭔가 저기 비슷한 집 있는데? 아닌가? 뭐 여기 비슷한 집 있죠, 여기? 이쪽에서 이렇게 찍었나봐. 반전해가지고. 약간 뭔가 느낌 비슷한데? 아, 이상한 데로 갈 뻔했다. 함블로 들어갔어. 아, 이쪽으로 가도 되네.
이쪽으로 가면 살짝 돌아가야 되네. 뭐지? 네, 여기 지나갔는데? 아! 어디지? 저기에서 사진을 찍었죠. 여기 맞는데? 근데 어제보다는 좀 괜찮아요. 지금 살짝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한 지금 한 28도? 그 흐린 날씨여가지고 좀 다행인 것 같아. 아, 어제는 너무 막 햇빛이 아프더라고요. 아파지고 텐션이 급격하게 떨어졌어. 여기인가 그럼? 이쪽 길이었나? 이쪽 길. 아, 이 집 멋있네. 밑에 뭔가 사람 있었어. 여기 근처인데 이제. 여기 근처 50분. 여기 근처.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어라? 어? 어라? 여긴가? 아, 여긴가? 어? 아, 지금 여기죠, 여기. 뒤쪽에. 살짝 당황했어. 야, 세이브.
500원 게이드. 이제 전철 타러 가야 되니까 직진. 개가 있었네. 안녕. 여기서 버스 타면은 더 편하긴 한데, 그래도 아마 역에 조금 그, 맞나? 아닌가. 역에 장면이 좀 있어가지고, 역으로 가려고. 비가 조금씩 세지는데요. 이런, 여기서 우산? 이 우산 안 되는데. 손이 없어. 여기서 직진. 그냥 계속 직진하면 되는데. 여기 갑자기 쏟아지면은 큰일 나는데. 무섭다. 미라마르님 에드벌룬 3개 감사합니다. 와, 이야 펜가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손이 없어가지고 카메라를 못 돌려요. 죄송해요. 이렇게라도 감사합니다. 돌아, 이야. 가다가 이제 왼쪽인데, 야, 핸드폰. 전철 탈 수 있겠지? 이게 빡센 게, 한 번 못 타면은 기본 거의 한 시간 기다려야 돼.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딱딱 맞춰서 가야 하죠. 가야 되나? 차가 많네. 여기 어디야? 확인 한 번만 할게요. 아, 저기 여기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여기 있다. 건너가려고. 빨리
아, 멈추면 어떡해. 아, 이걸 멈춰주시네. 어디서 하는 거지? 여기가 여기. 여기야. 잠깐만. 어, 여기, 여기 아니다. 뭐야. 여기, 여기 아닌가? 잘못 갔나? 잠깐만. 출장소라고 써있네. 아이씨, 뭐야. 몇 시? 아, 시간 좀 있네요. 5분. 여기가 여긴 것 같은데? 이제 2호 사이조라는 역으로 가면 돼요. 거기에 이제서 호텔, 이제서 거기에 이제 호텔 1박을 할 예정이고, 이제 자전거를 빌려서 다른 이제 성지순례를 바로 갑니다. 건너서 타라고 하지 않겠지? 제발. 나 뭐야. 카메라. 여기요? 예, 일본, 일본. 3. 또 없네, 아무것도. 일본 놀이봐. 잠깐만.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마스야마로 가는 게 아니라, 다카야마로 가는 건가? 여긴가? 아, 어디서 하는 거지? 3분. 아, 1번. 뭐야, 깜짝 놀라. 아니, 시골이야, 시골. 1번 놀이가에 가는지. 1시 3분. 여기 어디더라, 그럼? 여기 어디지? 다음 역인가? 방지에 다 써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물어보지? 자.
3분. 어, 지금 3분인데? 잠깐만, 뭐, 수야마 방향. 뭐야. 아니, 너무 어려워. 어, 저긴데? 저게, 근데 2번 놀이반데? 뭐지? 여기 1번이고. 2번. 보통 1번은 마츠야마로 가긴 하는데. 3번에 관원지 가는 방법 1번. 1번 맞겠죠? 네, 전철. 어, 헷갈린다. 생뚱맞겠죠? 건너편에서 오는 거 아니야? 그럼 화날트. 아, 온다. 과연. 근데 일본 놀이바라고 써있긴 해요. 근데 이쪽, 아, 온다 온다. 근데 밑에 글씨를 보면은 또 다 반대 방향이라고 써있어가지고 이게 좀 어렵다니까. 우와. 야, 사람 은근 사람 많이 타있네. 아니, 버스도 있는데, 어, 앞에서 타야 되는 거야, 설마? 아이씨. 설마 앞에서 타는 건가? 잠깐만. 뒤에는 운행 안 하네. 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지금 안 될 때? 잘 모르겠어. 아니요, 없던데? 엄청난 시선들. 두렵다. 안녕. 이 사람들 뭔가 계속 바빠가지고
말을 못 걸겠어. 약간 신입인가봐, 신입.
내가 제일 앞에 있었어. 버튼을 눌러야 됐어. 아, 쉽지 않다. 여기 좀 사람이 많네. 이게 역 안에서 계산할 수도 있고, 여기는 좀 역이 커가지고 밖에서 계산하는 건가 보네. 아우, 복잡해. 엘리베이터 탈 걸. 다음 거 타야지. 넓다. 도시야, 도시. 아, 이거 뭐야. 마치야마로 가는 시간대. 이야, 애들이 좋아하겠다.
서 있긴 했었는데 실제로 보였지 몰랐다. 애들 눈을 초집중. 사람 오기 전에 나가야겠다. 사람 오기 전에 나가야지. 야, 팍팍맨이랑 이 스코크랑 무슨 관계가 있지? 그 마츠야마에도 이게 많이 있더라고요. 다 저녁은 빌린 데가 있죠? 쉽지 않아. 야. 자전거를 여기서 빌려준다고? 어? 아닌가? 빌려주는 데가 아닌가? 잠깐만. 뭐야? 어?